그쪽이 말한 대로 지금 철수 중이니까 잔금은 오늘 중으로 입금해줘요. 다신 친엄마 안 찾게 마무리 잘한 거죠? 아유, 걔도 나한테 대면대면 하더라고요. 별로 찾아들 것 같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말씀도 없이 어딜 가시려고요? 아, 그게... 우리 웅길이한테 접근하신 이유가 뭡니까?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접근이라뇨? 돈 때문입니까? 왜 이래요?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찾는 사람 마음 갖고 사기칠 생각을 하십니까? 애가 심장이 약해서 죽을 뻔한 거, 복숭아 못 먹는 거, 아무리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식이라도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? 이쯤에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. 당신이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남의 눈에 피눈물 낼 생각 말고 조용히 사라지란 말입니다. 강 선생님. 순남 씨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?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. 아, 이거 은길이 나팔인데 대체 이걸 어디서 찾으셨습니까? 황세희 방에 있었어요. 예? 아, 이게 대체 왜? 그러니까요. 우연히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엔.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실은 어제 회장님 댁에서 황세희랑 웅기 씨 친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. 왠지 두 사람 아는 사이 같아서. 세종아, 잘 있었어? 그 나팔 아줌마가 가져간 거 맞아요. 그리고 삼촌이랑 아빠 집 손 그것도 아줌마가 가져간 거 같아.